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방부 홍보지원대원 상병 이준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드림 콘서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성! 반갑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정말 더운 날씨에 이렇게 먼 길 마다않고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전에 무대. 사실 양 별로예요? 좋았어요? 양세찬 씨랑 정봉규 씨가 너무 떠들어서 뒤에서 너무 졸렸는데 괜찮았어요? 별론데? 그렇습니다. 올 여름 어떻게 보내실지 여러분들 참 궁금한데 지금 뭐 계획도 많이 세우고 계시겠지만 이 더위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토요일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 진짜 알고 계세요? 무슨 날이죠? 6.25.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 6.25 전쟁 61주년이 되는 6.25 한국 전쟁 6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히나 토요일이 바로 6.25 그날인데요. 그날 함께했던 우리 참전 용사분들 그분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여름만큼이나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어드릴 패기와 열정으로 국군방송 프렌즈 FM 서울시가 공동으로 기획한 제5회 프렌즈 FM 드림 콘서트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위기를 박수를 치실 거면 크게 치세요. 자, 다시 한번 자 박수와 함성 5초간 발사! 감사합니다. 자, 꿈의 공연 오프닝을 열어줄 그 첫 번째 무대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태양, 이 뜨거운 열기를 삼키고도 남을 최고의 스타입니다. 붐의 무대입니다. 붐! 소리 질러 봐! 우주 붐이야! 이제 히터 바로 행복해 Let's go! 진실살 나로 달래 붐 계단이 없어서 올라가야 돼. 올라오세요. 조심 올라오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홍보지원대의 자랑, 그리고 최고의 분위기 메이터, 최고의 퍼포머, 붐씨의 무대였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방부 홍보지원대 병장 유명 인사입니다. 축성! 반갑습니다. 예. 대단하시네요. 언제 이거 연습하시고요? 개인적으로 그 에피디 아일랜드 좋아합니다. 우리 홍기도 좋아하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 헬로우 랩 노래 너무 좋아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못 봤어요? 내무반에서 살짝 연습했는데. 항상 뭐 새로운 걸 준비하시니까 저는 뭐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그럼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신나네요. 네. 특히나 오늘 뭐 저는 평소에 이렇게 게스트로만 오다가 이렇게 우리 붐 병장님과 함께 또 진행을 보게 돼서 상당히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제 준기 씨에게 잘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데 준기 씨 아주 100% 200% 300% 더욱더 너무나 잘하고 계셔가지고 저녁 갔는데 막 많은 병장들은 뭐 걱정된다는데 전혀 걱정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아주 무모적인 군인입니다. 박수 주세요.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한 만큼의 그 이상의 무대 꿈에들과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홍보지원대들 무대 정말 많은 무대 준비를 했죠. 그렇죠. 오늘도 뭐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즐기시면 되고 저희가 그 서울시 지금 특설무대에서 잔디관장 특설무대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 여러분들도 오셨어요. 양옆으로 시민 여러분들만 반갑습니다. 뒤쪽으로도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제 붐씨 팬도 저기 오셨어요. 예예 고맙습니다. 예 얼마 없는 데 고마워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아 자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한 무대 마음껏 즐기시고요. 오늘 주인공들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멋진 무대 만들어드릴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무대 소개를 해야죠. 그렇죠. 우리 어떤 분인가요, 이분은? 이분 하면은 뭐 절대적인 또 우리 홍보지원대 또 예. 정신적 지주죠. 그렇죠. 예. 아, 많이 오셨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멋진 남자, 그리고 따뜻한 남자, 안아주는 남자, 앤디 이선우 선배가 나옵니다. 대원분들의 전우회를 엿볼 수 있었던 무대였는데요. 네,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 정말 잘하시네요. 아, 괜찮으세요? 네, 다이조부. 아, 예. 스태미너가 어마어마하십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리겠죠. 자, 오늘 그 많은 또 해외 팬분들도 네. 많이 오셨어요. 그쵸, 준기 씨? 그죠, 지금 네. 뭐 일본에서도 오셨고 네. 뭐 중국, 태국, 뭐 대만, 네. 홍콩 예, 그리고 네. 우리 대한민국까지 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 많은 배우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가수분들, 예. 이제 뭐 한류의 중심이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한류를 이끌어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 또 사랑받는 반가운 분들이 이 무대에 오시는데 어떤 이유로 오는 건가요? 일단은 네. 그 내일이 네. 혹시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어떤 날이죠? 내일 이제 토요일이에요. 그냥 토요일이 아닙니다. 아, 그럼 어떤 토요일인가요? 예. 국공방송 프렌즈 FM 저희 그 홍보지원대원 병사들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 그럼요. 네. 주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얘기, 그리고 프렌즈 FM 이동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이나믹 듀오의 프리웨이. 예. 여러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진행을 하죠. 행복바이러스까지. 예.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오랫동안 DJ를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가장 오랫동안이면 멀리 가야 되는데, 그, 이윤 씨 아니면 서경색 씨가 가장 기대. 아, 그분들은 이미 전역을 하고 아, 지금 있는. 현재, 아... 네, 현역으로 복무 중이신. 잠깐만요. 네. 이준기 씨? 이준기 씨? 아, 저는 네. 작년 12월부터. 아, 더 이전에 하신 분이 있어요? 저보다 더 이전에 하신 분이 있어요. 이동건 씨! 정답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동건 씨가 왜요? 바로 그 이동건 씨가 작년 8월부터 프렌즈건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대리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네. 꽉 채워서 네. 방송을 하셨습니다. 그게 벌써 300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300일이요. 야, 오래 하셨네요. 300일. 어마어마합니다. 300일 라디오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다 함께 하셨나요? 이동훈 씨 팬분들 계세요 지금 여기? 아, 아유, 예, 도시락 잘 먹었습니다. 예. 너무 배불러요. 잘 먹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이동훈 씨 그렇게 의미 있는 날이네요. 그렇죠. 예. 군 생활 한 거에 거의 태반을 다 아, DJ로서 예, 예. 예, 진행을 하였습니다. 300일 동안 우리 장병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큰 행복과 그리고 예. 장병들에게는 아주 즐거움을 선사한 이동건 프렌즈 FM 이동건입니다. 주인공들 모셔봐야죠. 그렇죠. 프렌즈 FM 이동건입니다. 주인장 우리 이동건 상병과 그리고 자칭 타칭 프렌즈건의 1등 공신 프렌즈건 로열 패밀리 김지석 상병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Let's go. 네. 아, 모셔요. 모시고 나와요. 와.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두 분 그 오랜만에 오셨는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멋지게 인사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근무지원단 홍보지원대 상병 김지석입니다.
안녕 이동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스탠다드를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말 전우애가 부러울 정도로 그러니까 보통 라디오 DJ를 이동건 씨가 혼자 하는데 게스트를 매일 거의 하다시피해요. 그 정도로 이동건입니다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동건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 저는 프렌즈 FM에서 이동건 씨 매니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예, 아 그러니까 드라마로 따지자면 이제 독고진 씨가 있다면 그 옆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그분. 아, 예. 아니 두 분이 무슨 연인 사이 같으시지 않아요? 막 옆에서 막 툭툭거리시고. 예. 어때요? 300일 이동건 씨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요. 저도 지난 주에 다음 주에 300일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제일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아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그러니까요. 제가 제일 많이 놀랐고요. 네. 하나 둘 괜찮습니다. 네. 제가 따지고 보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깜짝 파티. 예. 300일 축하 깜짝 파티. 김지훈 씨가 케이크를 초 두 개만 켜고 하나를 안 낀 케이크를. 아 우리 지훈 씨가 아주 네. 자 300일 축하합니다. 300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동건. 300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정말. 우리 네 명의 후임들 너무 귀엽네요. 이런 것까지 예. 집중 넣어야죠. 예. 예. 고맙습니다. 아 얼굴에 얼굴 하고 싶다고. 아 근데요. 제가 들고 있을게요. 후임이라서 저는 감히 못하니까 예. 이민호 병장님께서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아 형이에요 그래도. 예. 아 농담이고 아래 오늘 의미 있는 날에서 어때요? 네. 몰랐죠 이동건 씨. 아 고맙습니다. 예. 지훈 씨가 이렇게. 저를 축하해 주실 줄은 또 꿈에도 몰랐네요. 네. 그래요. 벌써 300일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건 씨 입대 후에 계속 이렇게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과 네. 만나셨는데 그동안에 정말 기억에 남는 일들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그렇죠. 그 대원들과도 있겠지만은 네. 라디오를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거 청취자분들과의 기억. 제가 DJ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풀포츠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아. 그래서 그런 해외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코너를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진행자지만 또 그거 대단한 아티스트들의 라이브를 옆에서 보면서 너무 많이 감동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저도 관객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 정말 내가 행복하게 그 생활을 하고 있구나 아, 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죠. 그렇습니다. 아유 저희가 더 행복했죠. 네. 근데 뭐 김지석 씨나 김지윤 씨도 게스트 많이 또 도움을 주시는데 네. 유독 김지석 씨가 내가 1등 공신이더라 근데 그건 인정을 했습니까? 이동건 그렇습니다. 씨?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동건 씨요. 김지석 씨 말고 이동건 씨가 인정을 하냐고요. 아 왜냐면 DJ 분이시기 때문에 인정을 하십니까? 네? 쓰고 있어요 계속. 예예 예. 귀여워요. 네, 귀여워요. 예, 요렇게, 이렇게 귀여운 모습으로 네. 기사 좀 많이 나게 좀 많이 좀 찍어주세요. 예, 예. 지금 여기 앞에 그 카메라 가고 계신 분들 이동건 씨 이런 모습, 이런 예. 모습, 예. 여러분들. 예. 그, 많이 공유해 정말 오랜만입니다. 김지석 씨가 뭐 네. 자타공인이죠. 네. 저도 프렌즈건의 1등 공신 하면 네. 정말 김지석 씨님이 당연하고요. 네. 또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네. 예. 매일 게스트를 한다는 게 국군 방송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사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불가능해요. 게스트 하면서 매일 방송국에 예, 예.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군 방송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코너고 예. 네. 또 같이 우리가 근무하는 병사로서 만만치 않습니다. 저 프로그램이 또 밤 11시까지 예.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인데 흔쾌히 네. 김지석 씨가 또 그 저희 프렌즈건의 매일 게스트를 맡아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제가 군 생활하면서 얻은 큰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전우애가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석 씨도 300일 축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뭐 이동건 씨를 항상 내조를 네. 하면서 프렌즈건 재미있게 또 둘 다 우리 둘 다 서로가 저 말씀 한번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아니 듣고 있어요. 아니 왜 이 코코넛 아니 그게 아니라 이동건 씨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이 귀여워.
귀여워서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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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보고 하시죠. 예, 예. 라디오를 하면서 예. 어, 동거 씨랑 저희 둘 다 캐릭터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어. 그래서 동거 씨가 이렇게 하면 저희가 또 이렇게 해주고 어. 서로 이렇게 하면서 비밀하면서 예. 예. 잘 하고 있어서 300일 너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유 네. 좋아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그 김지윤 씨도 계속해서 그 게스트랑 여러 가지도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세 분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멋진 군생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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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드립니다. 자, 차례 드시고 인사 좀 하시고. 네. 예. 조치. 세련. 결례. 충성.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김주석, 김지훈. 네. 아, 혹시 보석 상자 오셨나요? 아이고. 아, 드디어 모이시는군요. 좀 네. 자주 와주세요. 지석 씨가 울어요. 네. 네, 자, 이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무대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밤이 깊었습니다. 네, 아. 저게 좀 어두컴컴해질 때는 정말 2분 노래. 신나는 노래입니다. 그쵸? 아, 정말로. 어때요? 2분 노래는 네모다. 다섯 글자로 좀 표현하자면 이준기 씨 어떻습니까? 아, 신의 선율이다? 신의 선율. 아. 갑자기 생각해서 뭐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 정말로 이 밤에 이 특히나 이 많이 모이신 분들이 모두가 감동의 도가니로 네. 이끌어주실 그분이에요. 정말 눈물의 목소리 같아. 아. 천상에 난 다영애 씨. 어떤 분인가요? 대한민국 최고의 가창력을 자랑하는 국방부 홍보지원대원 박효신 1위원의 탄생적인 무대입니다. 사랑의 코프다. 수고했어요. 그렇죠? 아, 정말로 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노래를 네. 악발을 하고 감동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오늘 그, 그래요. 앵콜이 선정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쪽도 서울시에 또 입장돼 있고 여러 가지 또 그것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여러분들 다음에 예. 또 미니 콘서트 박효신 씨 미니 콘서트가 많이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 큰 기대 부탁을 드리면서 뭐든지 아쉬울 때가 가장 큰 아,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국공방송 프렌즈 FM과 서울시가 계획하고요. 우리 네. 은행이 후원한 국공방송 프렌즈 FM 드림 콘서트. 네. 오늘 아주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은 이런 곳에서 함께하고 네. 있어서 저도 너없이 영광입니다. 그쵸? 그렇습니다. 지금 어색하게 무대에 투거 씨 혼자 나와 있어요. 예. 그렇죠. 갑작스럽게 오셔가지고. 예, 예. 네, 갖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무대죠? 그렇죠. 사실 그 이분들의 무대를 보시고 나면은 대부분이 기진맥진, 팔진 아, 상태까지 가십니다. 예, 아마 이곳 네. 서울광장 이 잔디마당 네. 거의 뭐 축제 분위기. 아, 벌써부터 움직이 네. 아, 벌써 준비. 아, 준비됐네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와주시는 건 좋은데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안전해야 됩니다. 예. 안전해야 돼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천천히, 예. 천천히 이동을 해주시면.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최고의 무대를 꿈꾼다. 드림 콘서트의 하이라이트. 다이나믹 듀오와 에픽하이의 합동 무대. 먼저 에픽하 Fly, love, love, love. Yeah. Shot by the winner. Set block. 강한 정치력과 의사 신중을 무장한 우리 팀의 기상을 잘 보여준 무대다 라고 하실 수 있고요. 특히 다이나믹듀오와 우리 에픽하이가 무대에서 불러온 깜빡을 이 가치를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60만의 젊은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영토 방해를 위한 붉은 깜빡을 흘리고 계십니다. 먼저 가신 호국 선열의 나라사랑 이어받아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내일도 더 많은 땀을 흘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2년 6월 삼성이 잊혀지지 않았죠. 네. 4강 신화를 이뤘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태극전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1년 전에 예? 61년 전 6.25 한국전쟁의 포성은 우리가 아쉽게도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맨몸으로 적을 막았던
우리 호국선열들의 나라 사랑을 아직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든든한 60만 장병들과 5천만의 국민이 든든한 안보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행복과 안전한 도시, 안전한 나라로 이끌어가길 간절히 바라면서 조국에 대한 네.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큰 함성으로 다시 한번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네. 우리 다이나믹 듀오와 네. 에픽하이를 큰 박수 함성으로 환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출발해 출발해 듀오 이준기였습니다.
가장된 공연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예! 자, 여러분 가실 때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팀에서 가시면 다가 가시는 분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조심하시고요. 뒤에 조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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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